다음 소식입니다.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, 소위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나왔습니다. 앞으로 이루어질 배상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나리 기자. 네, 최나리입니다. 네, 은행별로 배상 비율이 어땠습니까? 네,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대한 은행과 각 거래국의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을 최고 65%에서 최저 30%로 확정했습니다. 농협은행의 배상 비율이 65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국민은행 60%, 신한은행 55%, 제1은행 55%였습니다. 하나은행의 배상 비율은 30%로 가장 낮았습니다. 금감원은 어제 은행별로 이같이 대표 사례를 각 한 건씩 선정해 모두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결정했습니다. 금감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통해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40%로 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손실액에 대해 0에서 100%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. 이번 결과에 따라 대부분 금감원이 제시한 30에서 65% 수준에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앞서 DLF 사태 당시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40에서 80%였는데 이후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이를 넘어서는 배상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일 뿐이라며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네, 그러면 그 얘기는 앞으로 모든 조정에 이번 사례가 적용되는 건 아니란 뜻이군요. 네, 양측이 분쟁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. 만약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 기간별 기본 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됐다며 금융소비자와의 자율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.